네, 그분과 한번 1대1 대결을 펼치면 어떨까? 안녕하세요, 대결을.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결을 하고 싶다. 근데 뭐 이분은 검증되신 분이고 지금 대결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새로 오신 분들하고 지금 담배 피우고 있거든요. 담배를 피고 있다고요? 예, 연기력 몰입시키려고요. 무슨 상관이죠? 누아르 연기 전문이거든, 제가. 아, 누아르 연기요? 예. 이번에 또 마침 누아르 전문 배우분이 한분 계시거든요. 대본 있나요? 있습니다. 풀빈님과 한번 그러면 배틀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연기력 풀빈님은 진짜 배틀방이에요? 무슨 배틀이라뇨? 무슨 배틀이에요? 연기 배틀이요. 연기 배틀? 네, 둘이 연기를 하고 나면 예. 저희가 이제 투표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승자가 누군지를. 연기력 되시는 분 있나요? 뭐, 네, 다들 한 따까리씩 하시죠. 예. 자, 나오세요. 그런 말이죠. 나오세요. 우리 톨비님께서 안녕하세요. 톨비님, 방장님. 아니 울려 달라면서. 네, 방 망한 것 있어요. 같은데요? 연기해요. 네, 하겠답니다. 연기합니까? 네, 하겠답니다. 노래를 누가라도 꽂히는 좋아하는 거야. 거. 아, 그 방금 오신 분이요? 지금 원래 있던 분이에요, 저분? 방금 오셨잖아요, 제가. 아, 그래요? 네. 연기해요. 연기할 줄 알아요, 코토님? 아, 저기, 시덥잖은 얘기 그만하고, 예, 본론에 들어가시죠. 재미가 없어서, 네. 예. 가장 방금 필요 없어요. 누나를 좋아한다고 하셔서 누아르, 제가 누나를 가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제대로 해요, 코토님. 네네네. 네. 자, 그럼 뭐 코트님께서 그럼 1번. 아, 근데 잘할 것 같긴 한데, 나보단. 아, 이거 링크인가요? 네. 뭔데 이게? 아, 더 오케이. 회계님께서 입원하시면 될것 같은데. 저 이번이 혹시 이게 더 게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 이기요? 있으면서 왜 물어봐? 네, 더 게임이요. 가자. 오케이. 재밌겠다. 오케이. 자, 어떻게? 코트님 준비되셨습니까? 네네. 혹시 배역에 불만이 있다거나. 제가 변희봉 할게요. 어느 왜? 배가 다 DP를 하는 게 신하균 방송 해요. 왜 신하균 해? 아니, 싫어요. 아니요. 제가 변희봉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알았어, 그럼 코트님께서 제가 1번 입원하시고. 할게요, 그러면 제가. 아, 이 영화 진짜 명작이죠. 뇌 바꾸는 거. 그렇죠. 예. 영화는, 매체는, 영화, 아, 뭐. 근데 이분은 말을 잘 못하는데 연기를 할수 있나요, 이분이? 아, 네, 좀 솔직히 그 상대를 매치를 제대로 잡아주셔야 되는데 말을 잘 못하는데 이분은? 아니 근데 이분이 그 죄송한데 과장 코트님이랑 필요 없어요. 아니 바로 코트님이랑 연기. 붙고 싶다고 그 하셔서 연기만 하면 되잖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코트님 한번 해보시고 나서 저희가 파트너 지금 체인지를 우리가 해드릴게요. 연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토비님 잠깐만 집중하세요. 설빈님, 제발 쟤 집중해서. 누구야 근데? 아, 씨, 아니 그러니까 집중을 뭐야. 하시라고 지금 큰일 났다, 대본하러 진짜. 오신 거잖아요. 예. 쟤 혹시라도 뭔데요? 안아뭘 되겠는데. 자꾸 계속 막 너스레 떨어요. 아가리 닥치고 그냥 빨리 하면 할 것이지. 이거는 개새끼 안 그냥 되겠고요. 쫄았나? 아니, 우리 드림팀 멤버, 우리 방의 자랑, 우리 방 에이스, 누구예요? 인간님과 한번. 알겠습니다. 자, 해봅시다. 자, 인간님. 인간님? 아이, 쫄았. 아이, 방에 다할줄 아는 사람이 없. 그냥 어중이 떠중이 그냥 뜨내기 새끼들만 있는데 무슨 이걸로 무슨 연기 배틀을 해요? 아니, 오셨습니다. 인간님, 뭐가 웃기다고 빠개고 있지? 나 이제 아, 분위기 자, 이 자체가 이해가 안 가네. 인간님께서 이제 1번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코트님께서 2번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갈게요. 시작하겠습니다. 큐사인 드릴게요. 영화 더 게임, 책 1. 레디? 큐. 오랜만이야. 아, 뭐야, 씨발. 아니, 저기요, 인간님, 제대로 하세요. 방장님, 님 잘하잖아. 방장님, 예. 방 망했어요. 예? 아니, 13명 방 중에 이렇게 몰입도 떨어지는 대본 하나 더 제대로 읽지 못하는 이런 아니요. 이건 무지랭이 제가 새끼들 데리고 뭐 반박하겠습니다. 하는 아니, 저 새끼들이 겁니까? 원래 저런 새끼들이 아니야. 졸라 잘했던 새끼들이에요, 진짜.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인간님? 하던 대로 해, 그냥. 제대로 할 거죠? 오케이. 한번더 기회 드릴게요. 다른 선수로 교체합니다.
제대로 안 하시면 강퇴하죠. 그냥 강퇴. 자, 오케이, 그렇게 할게요. 예, 갑시다. 오케이, 영화 덕 게임 타입 2 레디? 아니 그 채팅창 그만 큐. 아르마니아. 아씨, 머리를 많이 썼더구만. 강퇴하라니까요 방장님. 왜 이런 병신들 데리고 정말. 방 진행을 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진짜 우리 팀 우리 방 진짜 에이스 꺼냅니다. 히든 카드 두식이 나와. 아씨, 두식이님만큼은 꺼내고 싶지 않았었는데. 두식이. 야용이 좀 강퇴 좀 해주세요. 네. 야용님이? 아, 네, 꼭 주시는구나 님한테. 네. 자, 가시죠. 왜 이러나 몰라. 자, 우리 두식님. 두식아. 두식아? 아니 아까는 자꾸 시켜달라고도 지랄들 하더니 왜 멍석 깔아주니까 못하는 거야? 아, 어? 진짜. 아, 어이없네 진짜. 잘했잖아 여러분들. 이렇게. 아니 DS도 올라와 또. 아, 왜 대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바꿔줄게. 바꿔달라고 얘기를 해. 아, 진짜 금방 지네요 정말. 엄마가. 네, DSP님. 안 할 거죠? 예. 네. 안 하실 거예요? 예? 네? 안 하신다고요? 강퇴요. 강퇴하세요. 아니 DSP님이요. 강퇴해요 방장님. 안 하잖아요. 뭔데 갑자기 정치질을. 나가 이 병신아. 정치가 문제가 아니라 연기 배틀을 하겠다잖아. 연기로 일단 얘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뭐 욕설을 하든 싸움질을 하든 그건 나중에 하시라. 지금은 연기를 먼저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아니 대본도 제대로 준비가 돼 있구만. 한 번 정도는 해야죠. 대본은 졸라 많습니다. 예, 방장님 빨리 닥치고 방진을 조치해 주세요. 예. 두식이가 그 저 오류가 났었나봐요. 사운드 오류가. 예. 예. 적응되기 계속 연기 얻게 됐네. 자, 두식님. 지금 들려요? 어, 됐다, 됐다. 네. 저 마이크가 갑자기 안 돼가지고 그런. 예, 지금 저 더 게임 어떻게 하실 자신 없어요? 아니요, 그 대본 지금 그 링크 좀 주세요. 오, 마인드 보세요. 역시 우리방에 있어요. 두식님. 연기 네? 하는 분 맞나요? 저는 사람 아니고 즐기는 사람입니다. 공격하시면. 아,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 채팅은 하지 마세요. 일단은 연기로 승부를 보자고 먼저. 방장님 제발. 네. 좀 그 쓰잘데기 없는 멘트 좀 그만하세요. 예. 아,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식님께서 1번인 거 아시죠? 네. 네. 코트님 2번이고요. 네, 시작합시다. 아, 타입 3. Ready? 큐. 오랜만이야. 머리를 많이 썼더구만. 오. 근데 이걸 어쩌나? 예린이 그년도 없고 삼촌도 없고. 다음은 누굴까? 개자식. 죽어. 아이고 이놈 봐라. 이 자식. 왜 이래 이놈아. 왜 이래. 한 번만 더 하자. 뭘? 남자, 여자, 게임, 핸드폰, 내 몸 걸고 당신 몸 내 목 돌려주세요. 싫은데? 내가 지면 어떡해? 나는 어? 했잖아요. 당신한테 속아서 당신을 시켜서. 난 너한테 기회를 줬어. 선택은 네가 한 거지. 아, 그리고 그만한 각오는 했어야지. 그게 어디 한두 푼 되는 돈이야? 살면서 그만한 돈을 손에 넣는 인간이 몇이나 있겠어. 그러니까 그만한 대가가 있어야지. 너희가 된다고 했지. 뇌를 바꾼 건 안 했잖아요. 내 몸을 짊어져야 되는 노예. 왜? 이제야 후회되냐? 그렇게 소중한 걸 왜 함부로 생각해? 어? 인간들은 몰라. 살아있다는 게 젊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뒤질 때 대봐! 웃으면가, 아이씨, 말 진짜. 글도 못 읽는 이런 새끼들을. 내가 웬만하면 좀 받쳐주려고 코치님, 좀 조연 역할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당신이 또 똑바로 하고 말해. 제가 해드릴까요? 하하, 나도 했잖아. 당신한테 속아서 당신이 시켜서.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똑바로 하고 싶겠어. 아, 바꿔서 해볼래요? 튕겨가면서 했는데. 아니, 바꿔서 해볼까요? 바꿔서 처음부터? 아니 잠깐만요. 아니 바꿔서 한번 해봅시다. 그러실래? 예, 바꿔서 해봅시다. 바꿔서. 예, 저는 그러니까 팔색조기 때문에 연기를 좀 받쳐드리려고 했죠.
아, 그 주식님,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코트님께서 하셨던 신하균 역할이 더 쉬워 보인다. 내가 이거 하면 더 자신, 아, 변희봉 역할이 더 쉬워 보인다 이것이죠? 아니, 자꾸 아까 저부터 톨비님이 자기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톨비님 올려주세요. 그냥. 아, 이거 아, 채팅창 적응을 안 겁나 했잖아. 신경 쓰네, 채팅창을. 전 연기 채팅창 집중을 꺼놨거든요. 하세요, 그냥. 아, 예, 합시다, 바꿔서. 예, 갈게요. 점프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테이크 4. 아, 어디부터 하실 건데? 오랜만이야부터 하죠. 예. 오랜만이야부터? 얼마나 차이 많이 나는지 보세요. 좋습니다. 오랜만이야 머리를 많이 쓰더구만 거기부터 할게요. 네. 테이크 4. Ready? 큐. 오랜만이야? 머리를 많이 썼더구만. 근데 이거 어쩌나? 예린이 그년도 없고 삼촌도 없고. 다음은 누굴까? 어이구, 이놈 봐라. 왜 이러마? 왜 이래? 한 번만 더 하자. 뭘? 남자, 여자, 게임, 핸드폰. 내몸 걸고, 당신 내몸 돌려주세요. 싫은데? 내가 지면 어떡해? 나는 했잖아요. 당신한테 속아서. 당신이 시켜서. 난 너한테 기회를 줬어. 선택은 네가 한 거지. 아, 그리고 그만한 각오는 했었어야지. 그게 어디 핸드폰에 넣었냐? 살면서 그만한 돈을 손에 넣는 인간이 몇이나 있겠어. 그러니까 그만한 대가가 있어야지. 노예가 된다고 했지. 뇌를 바꾼다고는 안 했잖아요. 내 몸을 짊어져야 되는 노예. 왜? 이제 후회되나? 그러게 그렇게 소중한 걸왜 함부로 생각을 해? 인간들은 몰라. 살아있다는 게, 젊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뒤질 때 대봐! 웃으면서 가는 인간이 몇이나 있는지. 네가 그걸 지켰어야지. 왜 몸뚱아리 함부로 굴러! 멍청한 놈. 넌 이기는 것만 생각했지? 넌 세상이 네 편이라고 생각하지? 그냥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렇게 착하게 살면 다잘 된다고 믿었는데 지금 뭐야? 네가 틀렸잖아. 봐. 봐봐! 이게 진실이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욕심을 또 부려야 돼. 살려주십시오. 불이라고. 그게 사는 거야. 살려주세요. 그래. 한번더 기회를 주면 이번에 뭘걸 생각이지? 전부 다. 이번엔 너의 기억을 걸어보는 게 어때? 아. 너희 뇌 중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만 이식하는 거지. 너로 살다 보니까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 네가 이기면 다시 돌아가는 거고, 내가 이기더라도 넌 기억이 없어지는 거니까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거고. 봐봐봐. 내가 좀 불리한데? 널 내기에 끌어내려면 이 정도 배팅은 해야지. 가자고. 내가 이기면 네몸 약속대로 돌려주실 거죠? 원하는 대로 주지. 시작할까요? 그렇지. 먼저 선택하게. 여자로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남자군. 시작하자고. 네. 첫 번째 숫자는 7. 4. 4라. 드디어 마지막 숫자군. 뭘 망설이나. 두려운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저기, 저분 대사가 나왔는 줄 예,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네. 별로예요. 알았어. 근데 되게 잘하신다, 두분 다. 두분 다가 아니라 제가 훨씬 더 이분보다는 연애래. 연기 자체가, 연기력 자체가, 예, 네. 넘사죠. 사실 뭐별 기대도 안 했었는데 되게 예. 몰입해서 들었어, 저는. 제가 이렇게 좀 아니, 누아르물이라든지, 코트님 연기 네. 잘하는 건 알아요. 예, 전 뭐, 네, 저랑 코트는 예전에도 몇번 이병헌이거든요.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이병헌이기 때문에. 네, 두식이는 어떻습니까? 우리 두식이, 네. 냉정하게 평가하신다면. 두식님 한번 하실래요? 아니, 그 방금 같이 하셨잖아요, 아, 방금 두식님이랑. 했던 사람이 두식이었어요? 예. 예. 아, 이분은 치우죠? 예? 아, 이분 치우는 게 맞지 않나요? 이 방의 최대 출력이 이 새끼인데요. 아, 에이스인데. 예, 에반데. 오디션을 가야 돼요, 그럼. 아, 그래요? 예. 그럼 방장님, 네네. 저를 친추해 주시고, 네네. 뭔가 좀 어느 정도 배역이 갖추어지면 저를 좀 초대해 주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좀 춘추 좀 해주세요. 뭐 기약할 수는 없겠지만 언젠가는 예, 예. 갖춰지겠죠. 톨비님이 한번 해보세요. 저를 내려주시고. 아니, 아까 하셨잖아요, 디나. 아, 정말 표준이잖아요. 흐름을 읽어. 아, 잠깐만요. 근데 호텔 네. 나가시기 전에 담님께서 지금 담님 한번 볼게요. 담님 우리 전을 보고 싶다고. 네, 담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목소리 괜찮네. 연기 좀 하시나요? 아, 네네. 좋아합니다. 대본방 좋아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분이랑 한번 해보죠. 해보시겠다. 알겠습니다. 뭐 특별히 원하시는 분야가 있습니까? 뭐 남자끼리 하는 거니까 좀 진지한 게 좋지 않을까요? 이미 여자여도 되잖아. 아, 저 상관없어요. 머리도 상관없으니까 빨리 갑시다. 아, 네. 예. 네. 그래요. 아, 거짓말님도 보시겠다는데 그럼 세 분이서 한번 해보실래요? 오디션 한꺼번에 보는 게 편하니까. 거짓말님 안녕하세요. 하이, 반갑습니다. 아, 이분은 좀 연기할 만한 발성이 아닌데. 거짓말님. 예예. 제가 님 믿으면, 믿고 진짜 기회를 드리면 실망시키지 않을 자신 있으시죠? 아, 당연하죠. 아닌데, 이 새끼. 아까도 말하는 것부터가 약간 매달리고 없고. 어떻게 코트님 이 새끼 껴서 갑니까? 예예, 예, 가시죠. 알겠습니다. 아, 이거는 좀. 자, 그 영화 프리즌 혹시 아시나요? 아, 프리즌. 좋습니다. 네. 프리즌 가시죠. 저는 한석규 그냥 모르는데 그냥 할게요. 담님 혹시 한석규 상대모사 가능하신지? 아니요. 아, 제가 할게요. 네. 아, 님은 이경영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경영 제가 할게요. 자, 그러면 네, 코트님께서 1번을 하시면 되겠고요. 담님께서 3번. 아무래도 일단 그 유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소리 지르는 부분도 있고 거짓말님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형이시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약간 비중이 적은 2번을 드릴게요. 가시죠. 알겠습니다. 거짓말님. 예. 그 저 방장님이 얘기를 하면 좀 대답을 좀 빨리 하세요. 예. 가시죠. 자, 우리 17번째 작품. 아, 지금 코트님 오신 대로 두 번째죠. 두 번째 작품입니다. 영화 프리즌 테이크 원 레디 큐. 국장이 저죠? 아, 예, 미안합니다. 국장이 저죠? 잠깐만, 담 국장이죠, 님. 예,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갈게요. 렛츠고. 다시 갑니다. 레디 네. 큐. 근무 중 이상 없습니다. 아, 피 들어온데 왜 거기서 있어? 예고도 없이 어떻게... 왜? 예고를 꼭 해야 돼. 아, 아닙니다. 근데 얼굴이 왜 죽상이야? 문제 있어? 없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봐야 알지. 이것들 한 번씩 꼭 들이닥쳐야 돼, 불씨. 한번 둘러볼까? 중성! 근무 중 이상 없습니다. 갱생! 작업할 때 바닥에 물 좀 뿌리라니까. 애들 기간제 나빠져. 네, 알겠습니다. 니들도 작업자 협력업체 대물들 처먹고 그래라. 걸리면 재미없어. 저건 뭐야? 원예반도 있어. 아, 예, 그렇습니다. 감성교도소네. 아, 나 이 라면 국물 남기는 새끼들은 씨. 먹을 만큼만 끓이라니까 진짜. 뭘 봐, 임마. 아니, 멧돼지같이 생긴 새끼를 진짜 내가 이씨. 갱생! 갱생! 제법이긴 한데 가지치기를 잘해줘야 돼. 분진 없나? 아. 몇 개 가져가게. 응? 네, 아, 분진. 저기 있네. 어? 너 옛날에 강진교도소 있었지? 네? 네는 무슨... 나 몰라. 7126번 정익구 맞지? 오죽하면 내가 네 번호까지 여태 기억하고 있겠니? 네가 모범수야? 1급? 응? 야, 이거 맞아? 아, 네, 그게 저... 이것들 봐라. 차렷. 열중쇼.
열중셔 이 새끼야! 그만하시죠. 얘 방금 뭐랬니? 존나게 컸다 이 새끼 이거. 내 성격 까먹었나 보네. 누가 이 떡으로 만들어놨어? 어? 7126번 대가리 박아. 야이씨. 아이씨 발놈 내 성질 까먹은 모양이네. 마지막이다. 대가리 박아. 개겨. 눈빛 봐라. 박으라고 대가리 새끼야. 응? 잡아. 대가리 박으라고. 나이씨. 그거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괴롭히고 그래요? 뭐 간수면 다야? 여긴 인권도 없어 이 씨발. 여기 군대야? 아이 씨발 대가리를 왜 박아? 야야야 잡아. 야 너 미쳤어? 대가리 대 이 씨발. 아이 씨발 내가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아이 양아치 새끼 똘마니 하나 잘 뒀네. 그래봤자 네가 쓰레기지 니가. 응? 아 아이 어디가 이 개새끼야 일로 와 이씨. 야야 입 좀 막아라 입 좀. 야 이 개새끼야 이 씨발 너 어디가. 야야 조용히 안 해? 야 임마 어딜 도망가. 아 씨발 진짜. 야 뭐해 이 새끼 밟아. 야 이 개새끼야. 아 아 아이 개씨발. 재밌네 재밌어. 아니 이게 재밌네. 못하는 건 아는데 재밌네. 무리가 안 되지? 방장님이 저랑 안 어울리는 배역을 아니, 주시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애니메이션 캐릭터냐. 박정희 병신 새끼야. 네. 재밌네. 무슨 한석규를 데려다가 미성 둘에다가 이경영을 시키니까 방장님 아, 센스가 없으신 거죠.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저것 재지 않고 앞만 보고 가고 있잖아. 재밌네. 재밌어. 뭐 무한 상사 이런 거 있으면 개꿀잼. 박정희 병신 새끼야. 진행시켜. 네. 자 거짓말님. 내가 봤을 때 이 네, 거짓... 방의 망조는 방장 네. 새끼야. 방장 씨발놈이 내 성격 까먹었나 보네. 그만하시죠. 박정희 병신 새끼야. 예, 네, 아 여기까지. 아, 아 저, 미안해, 미안해,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메소드 연기 때문에. 아니요, 아니요. 어, 그거 완전 예, 완전 네. 그저 이경영이 돼버려가지고 네. 미안합니다. 예, 네. 충분히 이해하고요. 아 아무래도 일단 지금 이 텐션이 자꾸 가라앉는 이유가 우리가 좀 약간 여배우분 계실까요? 이제 마지막 진짜 피날레를 한번 장식하고 싶네요. 한 분이 네, 계시는 분이 좋은. 네. 저기 소혜님. 소혜님. 이분이 이제 저희랑 여우주연상 수상하셨던 분인데 어우 소혜님 말씀 안 하세요? 니은 이러는데? 내라는 거야. 씨발년 내 성격 까먹었나 보네. 족 같은 게 알았으면 나가 씨발년. 제가 먼저 있었어요, 니마. 네가 먼저 있었어. 먼저 있었으면 말을 해, 씨발년. 네. 네. 아실까요, 소혜님 아실까요? 아 미안해요. 아 죄송해요. 지금 메소드 연기 때문에. 그 대본 방하시는 분들 좀 진지해가지고. 예. 그때 그런 거 못 받아주거든요. 예. 예 아, 알겠습니다. 그런가? 예. 소혜님 혹시 계실까요? 나만 이상한가? 할 수 있을까요? 소혜님 한번 보여줘. 아 저 뭐? 방송 장, 방송 이런 거 타면 울렁증이어서 안 돼요. 아이 뭔 말이야. 빨리 내 성격 까먹었나 보네. 그냥 토크온이에요. 토크온. 토크온이고 탱글이 나오나 뭐 사람대로 하면 되세요. 뭐가 나오나. 응. 뭐 뭐가 문제야. 뭐 인스타 아이디를 달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응? 어 면상을 가라 그랬어. 근데 아무래도 일단 코트는 이분이 여우주연상 수상자. 재밌어. 이것저것 재지 않고 앞만 보고 가고 있잖아. 여우주연상 이런 거 막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연기 같이 합시다. 에이스니까. 진행시켜. 저 하면은 그럼 태빈님 껴서 하죠. 아 누구야? 좋아. 오브콜스. 아 껴서 가려고요? 영차! 토크온 1등이시거든요 토비님이. 진행시켜. 제정신이 아닌데. 진행시켜. 저거는 뭐 아 기빨리 이문식인데? 아니요 아니요 이경영아 존나 기빨리 이문식인 것 같은데. 자 코트님. 네네. 어떻게 우리 소혜님은 마음에 드십니까? 진행시켜. 재밌나? 재밌겠어. 알겠습니다. 자 이번 작품은요 지금 남성분 한 분을 더 뽑아서
정말 제대로 된 전극 한번 해봅시다. 아 좋습니다. 네. 방에서 다들 듣고만 있지 말고 올라와. 노는 게 귀찮으면 일단, 나가 죽어야죠. 네, 지금부터 이제 올라오시는 분들 목소리만 듣고 아 이 새끼 아니다 그럼 컷하시고요. 과반수 이상 컷이 되면.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신감 있게 들어와. 자 땀땀님. 컷 사인 주세요 빨리. 땀땀님. 대답해 이 병신 새끼야. 병신 새끼다 내 성격 까먹었나고. 안녕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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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진짜, 좋아요. 진짜 여성분이셨네. 진짜네. 그 이남 어? 이녀로 가시죠 그냥 맞아. 이남 이녀로 가요. 예. 딱이네. 예, 재밌겠네. 네. 재밌겠네. 아 근데 이남 이녀짜리가 이게 잠깐만. 네. 아 굳이 이 경우 안 넣어도 됩니다. 네네. 나올 생각 없습니다. 좋아요. 네. 나오세요 이제. 아 그만 몰입하세요. 거의 아, 저 정도면은 들린 거 저 신들린 거 아닌가요 지금? 네. 혼백이 그냥 접신하셨는데. 그러게요. 아까 제가 이번만큼은 정말 그 뭐 A급들 A급 배우분들 모시고 코트님을 비롯해서 뭐 담님 와 뭐 슈싱님 야 뭐 소혜님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명배우들 아니니까. 정극 한 편 보고 싶다고 해서 네, 네. 명장면 하나 찍어 보시죠. 성비가 맞는. 네. 카트 성비... 하나 저희가 제대로 해. 성비가 맞는 작품이 없어서 아 제가 부랴부랴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영화입니다. 이거 애니메이션 아닙니다. 저희랑은 애니메이션 안 합니다. 재밌겠나. 데스노트. 이거 존노 재밌는데 딱 봐도. 데스노트 재밌겠네. 이거 포기하실 겁니까? 뭐 해볼게요. 네. 패스? 아 패스. 코트님 어떠세요? 아, 뭐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주인공이 네. 샤기커 됐네. 저런 병신 새끼. 조카. 안 하는 게 맞는 거. 조카들 소리 좀 그만하시고. 자, 1번하고 4번은 남성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2번하고 3번은 여자가 해도 됩니다. 타짜 저는... 타짜 없습니까? 타짜 하시겠다고? 네. 어 타짜가, 타짜가 있긴 한데 이게 좀 짧아서 타짜도 좋고 다 좋아요. 어 저도 타짜... 한번 이거 좀 찾아볼게요 잠시만. 아니야 타짜가 있긴 한데 아니면 다섯 명도 괜찮습니다. 점점 씨발 다섯 명도 좋고 다섯 명이면 진짜 드라마거든요 완전히. 근데 올릴 새끼가 없어요 지금. 잠깐만요. 다섯 분으로 하고 싶다. 어휴님 이남, 안녕하세요. 이남 있나? 어휴님. 아 이렇다니까. 왜 아갈 장들을 아, 지금 이 새끼라도 껴야 되나 씨발. 저 토비님. 아 나 이제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제대로 할 거 맞아요? 제대로 하실 겁니까? 연기해요 빨리. 아 아니 연기를 알려줄게요. 저 코트인지 뭔지. 아니 자꾸 알려줄게요. 아 저런 병신 새끼. 그냥 연기하세요. 뭘 알려주고 말고 해요. 죄송합니다. 까먹었나 보네. 뭐 이병헌이야 뭐야. 오실 때마다 술을 짜시고 오시니까 이거. 아니요 죄송합니다. 연기할게요. 죄송합니다. 투제가 안 된단 말이지. 죄송합니다. 제대로 해라. 죄송합니다. 아니요 제대로 아니, 합시다. 알겠습니다. 진행시켜. 한잔 하신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술 안 먹었어요. 네 안 먹은 걸로 철구. 자 지금 삼남이녀. 네 삼남이녀 재밌겠네. 저분 테마의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 대본이 조금 부족한데. 혹시 우리 이경영이 들린 것 같거든요 제가. 아니요 아니요 혹시 우리 그 코트님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아십니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우투더 영투더 영차 알지? 잘 알지? 이거 완전 꽃한주 장인 이 새끼. 진행시켜 우영우. 진행시켜 진행시켜. 우영우에 우영우 못해요. 에? 우영우에 우영우 못해요. 명란하세요 그럼. 어 이거 제대로인데? 네. 어 이빠인데 이거? 그러면 수혜님께서 2번. 야무지구만. 어... 남자 배역이 근데 좀 적은 것 같습니다만. 아니요 아니요 명석 역할 하시면 명란이... 비슷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코트님께서 명석 하시고요. 담님? 네. 정명석.
담임께서는 이제 올라운드 플레이어이시니까 4번 하시고. 네, 4번 하겠습니다. 소리님. 네네네네. 아, 6번인데 진짜 부탁드립니다. 네, 제대로. 아시겠죠? 예, 예, 상관없어요. 알겠습니다. 대답 좀 빨리 하시고. 죄송합니다. 진행시켜.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18번째 작품입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입니다. Take one. Ready? Cue. 야, 버려, 씨. 자, 공익사건이에요. 자료 꺼내보세요. 자료 꺼내보세요. 아, 자, 피고인. 됐죠? 저 피고인은 70대 할머니. 남편이 경증치매라 피고인이 간호를 하는데 사건 당일 싸움이 난 거야. 남편이 막말하니까 피고인이 화가 나서 남편의 이마를 때렸어요. 그 눈앞에 있던 다리미로. 눈앞에 있던 다리미로? 예. 이 다리미는 꼭 향고래를 닮았습니다. 향고래? 네. 향고래는 향유고래라고도 하는데 크고 네모난 머릿속에 경락기관이 있어서 붙은 이름입니다. 경락기관 안에는 향고래가 소리를 내는데 활용하는 밀락 같은 액체가 들어 있습니다. 아, 예, 알겠어요. 아무튼. 예. 하면 벨빌의 소설 모비딕 읽어보셨습니까? 그 소설에 나오는 고래가 바로 향고래입니다. 소설에서 향고래는 백경으로 묘사되지만 실제 향고래의 몸은 어두운 색이나 보랏빛을 띤 갈색으로. 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향고래에 관한 소리를. 아, 사건 짚고 안 집중 안 해요? 아, 죄송합니다. 고래 얘기 금지. 아이고 머리야. 아우 깨질 것 같아. 아우. 많이 아파? 진통제 줄까요? 아이, 밥 줘. 밥 줘, 밥. 에이. 아까 밥 드셨잖아. 아휴, 기억 안 나? 어? 아우 머리야. 아 참. 대필. 뭐야? 국간인가 보다. 아이고. 안녕하셨어요? 절대 그 총각이네. 아유,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진짜 번개 택배다, 번개. 어? 열심히 잘하세요. 그렇지, 부지런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어? 일등 신랑감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나도 아쉽네. 어? 선녀가 있었으면 내 선녀 사유로 딱인데. 안타깝다. 아유, 안타깝다. 몇인데? 아유, 들어가. 들어가세요. 야이 지랄! 뭐가 그리 신났어? 어? 벌건 대낮부터 외간 남자하고 시시덕거리고! 이 양반이 또 시작이네. 아이, 외간 남자는 무슨 손잡고 촌막한테. 이 집안에 남편이 포젓이 있는데도 왜? 남자한테 꼬리쳐? 나 없으면 아주 안방에다 들이겠네. 아이고, 그만해요, 그만해. 자, 이거나 좀 드셔봐. 에이씨. 아휴. 남자 보면 그냥 셀죽셀죽. 나가야만 술집 여자야. 그게 지금 마누라한테 할 소리야? 다시 한번 그딴 소리 했다간 다 같이 죽는다 했어 안 했어? 어? 왜 남자한테 꼬리쳐? 어? 왜? 그 몸 파는 년처럼 왜? 뭐? 몸 파는 년? 몸 파는 년? 이미 미쳤나 이거? 지금 왜 이래? 오늘 그냥 죽자. 너 죽고 다 그냥 끝내자. 너 죽고 나 죽고 다 끝내자. 이 영감탱이야.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여보 왜 그래? 여보세요? 네, 저기 우리 남편이 기절했어요. 얼른 와주세요. 네, 예, 서대문구 용의동 314 연령빌라. 결국 남편은 뇌출혈로 전치 12주, 피고인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 피고인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 아, 뭐야. 아, 왜 자꾸 아까부터 말을 따라해요? 아, 죄송합니다. 반영어 금지. 반영어? 그건 뭐야? 남의 말을 따라하는 것으로 자폐의 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하지마.
반양어. 어? 하지마 반양어. 그 아무튼 어쩌 할머니 사정이 딱해. 본인도 70 노인이라 여기저기 아플 텐데 80 먹은 치매 남편병 수별까지 들고 쯔. 아무래도 다행인 건 검찰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구속영장 신청을 안 했어. 저 북한 사람 아닙니다. 잘 됐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피고인한테 실형이 선고될 확률은 낮으니까. 자 그럼 우영우 변호사가 피고인을 위해서 할 일은 뭐겠어? 뭐겠냐고. 집행유예 받으세요. 아무리 죄명이 살인미수라도 이 경우라면 충분히 가능해. 예, 알겠습니다. 피고인 만날 준비하자. 회의실 오실 거야. 아휴, 변호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전 오늘 소개만 시켜드리러 왔고요. 그 앞으로는 선생님 번호는, 변호는 이 친구가 알아서 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영우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이 아가씨가 변호사예요? 선생님은 제 사건 안 봐주시고요? 아, 저도 같이 합니다. 아, 담당은 우영우 변호사지만요. 이 친구 서울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수석 졸업. 아, 얘기 잘 나누시고요. 그럼 저는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주소를 보고 놀랐습니다. 아직도 그 집에 살고 계셔서요. 예? 22년 전에 저와 아버지도 거기에 살았거든요. 영남빌라 201호. 22년 전에 201호면은... 아, 용우 아빠, 저 설법대 나온... 너... 영웅이? 어머나, 어머나, 이거 영웅구나. 어머, 세상에.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 꼬맹이가 진짜 변호사가 됐네?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창조라더니 진짜 변호사가 됐어. 아이고, 어디 보자. 아, 잘 컸네. 아이고, 이쁘게 잘 컸네. 아, 아버지 잘 계셔? 어? 남편분은 언제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까? 아, 한 5년 됐나? 남편이 구청을 건두고 나서도 계속 이것저것 일을 했거든. 가만히는 못 사는 성격이라. 그러다가 치매 진단 받고서 다 간뒀지. 그게 5년 전쯤이야. 남편분이 구청 공무원이셨나요? 계산까지 하고 작년 퇴직했어. 그럼 지금 두 분의 수입원은? 남편 연금 받는 거랑 또 빌라, 저 월세 받는 거 그거 두 개로 살아. 빌라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남편이지. 건물 이름만, 내 이름 따라서 영남 빌라고. 왜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 응? 아, 예, 우영우 변호사 들어와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변호인 의견서입니다. 아는데 부질하니. 피고인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우영우 변호사, 이거 딱 보면 모르겠어요? 이 사건 처음부터 검찰에서 피고인한테 집행유예 주려고 마음먹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거 보여주고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 거 보여주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피고인 옆에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집행유예가 나오는 사건이라고요. 유무죄를 다퉈야 될 사건이면 내가 이걸 우변한테 맡겼을까? 오늘 첫 출근한 친인한테? 제 생각에 이 사건은 유무죄를 다퉈야 하는 사건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건은 재미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고래 퀴즈 같아요. 몸무게가 22톤인 암컷 향고래가 500kg에 달하는 대왕 오징어를 먹고 6시간 뒤 1.3톤짜리 알을 낳았다면 이 암컷 향고래의 몸무게는 얼마일까요? 모르겠어요. 정답은 고래는 알을 낳을 수 없다입니다. 고래는 포유를 하 알이 아닌 새끼를 낳으니까요. 무게에만 초점을 맞추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핵심을 봐야 돼요. 예, 그래서요?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니까 사람들은 보통 형법에만 초점을 맞출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답이 안 보여요. 핵심은 민법에 있습니다. 민법? 민법 1004조 고의로 직계족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는 자의 상속을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자기가 죽이거나 죽이려 한 사람에게서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피고인은 퇴직 공무원인 남편의 연금으로 생활합니다. 임대료를 받는 다세대 주택도 남편 명의입니다. 만약 살인 미수죄가 인정된다면 피고인은 남편이 죽고 난 뒤 엄청난 경제적 위기에 듭니다. 남편의 연금도 받을 수 없고 집도 상속받을 수 없게 됩니다. 피고인이 남편을 다치게 한 건 사실이니까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살인미수죄가 아닌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아보겠습니다. 잘했네. 잘했어요. 숨겨진 쟁점을 잘 찾았어. 이런 건 내가 먼저 봤어야 되는데 내 생각이 좀 코트야. 짧았네. 자라노시면 이제라도 아셨으니 됐습니다. 저기 그 병원 가야 되지, 그지? 직원 붙여줄 테니까 같이 갔다 와. 외부에서 피고인 피해자 만나는 거 어려워. 보통 변호사한테도 어려운 일이야. 네, 알겠습니다. 미안해요. 네? 그냥 보통 변호사라는 말은 좀 실례인 것 같다. 아,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보통 변호사가 아니니까요. 준호 씨, 지금 딱 졸리 시간이잖아요. 초코 먹고 힘내요. 고마워요. 그 닭한 거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닭하게 준비했어요. 82%. 82%. 예. 네. 아이, 고마워. 잘 먹을게요. 준호 씨, 지금 바빠? 이야, 그게 지금 다 받은 거야? 진짜 완전 부럽다. 아니, 나한테는 껌 하나를 나눠 쉽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안 바쁜데. 왜요? 그 딴 게 아니고 외금 좀 다녀와. 아니, 병원에 그 동행하는 변호사가 신입이라네. 그래요? 근데 좀 손님 많이 갈 거라네. 네? 회전문 잡아드릴까요? 아직 안 나가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네. 저도 기다리는 사람 있어요. 회전문의 장점은 외부와 내부의 공기 흐름을 완전히 격리한 상태에서 통행자의 출입을 가능케 한다는 점이에요. 냉방과 보온에 유리하죠. 네. 하지만 일반적인 문보다 통행량 처리 속도가 느리고 어린이나 노약자가 문에 끼일 수 있으며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기 어려워요. 장점은 하나인데 단점은 세 개죠. 건물주를 설득하면 회전문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요? 컷. 저기 소리님. 네? 그 불필요한 저기 추임새 같은 내가 거. 보니까 이게 지금 저번에 뭐가 문제냐면은 일부러 잘하는 척 하려고 막 절어. 네. 이지랄해. 보세요. 소리님, 다음 순서를 지금 자기 대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대기 중이잖아요. 근데 잘 끊었어. 그 저기 제가 준호 역할 할게요. 그래. 왜 자꾸 추임새를 넣으세요? 1인 2역 제가 할게요. 준호 받아서 저. 아니요. 이거 그냥 패스하고 다음 작품 가요. 좋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진짜 나 이거 우영우 안 봤거든요, 님들아. 개답다. 존나 재밌네 이거. 우영우 재밌다 이거. 나 봐야겠다. 야, 우영우 이거 재밌네. 존나 좀 똘끼 넘친다. 최고 나셨네. 그거 제가 말하는 거죠. 진짜 재미가 없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솔직히 너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너무 절어요. 잘하는 척. 추임새. 네. 잘하는 척이 아니라 그 사람이 되게. 아니야, 추임새 때문에 몰입이 안 돼요. 이 새끼 내 성격 까먹었나 보네. 그만하라면 그만해라. 그리고 준호가 되게 잘하시는 건 노래를 잘하시는 건 아는데. 제가 진짜 표정이 한 번만 더. 네네, 알겠습니다. 기회...